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이캐스트 워머신 마크 6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뉴타입 W TV의 뉴타입 W입니다. 역시 카툰 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두껍고 조금 큰 편이에요. 빨리 열어볼게요. 다이캐스트 워머신 마크 6 나왔어요. 샤샤샤. 굉장히 멋진 박스 아트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탭들과 관련된 내용도 쓰여 있고요. 자, 위쪽에도 이렇게, 밑에 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요,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내용물이 담겨 있는 스티로폼 박스가 보입니다. 사실은 다이캐스트 제품들이요, 이 위쪽을 열어가지고 밑에 쪽에서 스티로폼 박스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빼는 걸로 바뀌었네요. 욕먹을 짓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좀 내용물 꺼내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 스티로폼 박스로 단단하게 되어 있고 워머신 마크 6라고 쓰여 있죠. 뒤에 보면은 스탠드가 보이죠. 열어보게 되면요, 워머신 이렇게 생겼습니다. 워머신이 딱 보이죠. 튼튼하게 생겼어요. 빨리 꺼내볼게요. 자, 패키지 한번 살펴볼게요.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치들 헤드 되어 있고요. 자, 돈치들 헤드는 정말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바뀌는 것도 없죠. 오픈된 헤드에 사용하는 마스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 게틀링 건 되어 있죠. 아주 좋아요.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총 6개, 3쌍이 들어있네요. 비닐은 엄청 많이 썼네. 예약하면서 좀 약간 긴가민가 하긴 했었는데 역시 또 받아보니까 또 기분이 남다릅니다. 얼른 꺼내볼게요. 네, 핫토이 워머신 마크 6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역시 영롱하네요. 일단 손맛이 묵직한 게 다이캐스트라서 확실히 다릅니다. 사실 워머신이 완전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멋있어요. 예전부터 워머신은 멋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마크2가 조금 실망을 안겨주긴 했었는데 그 뒤로는 뭐 덩치도 그렇고 무장도 그렇고 괜찮았는데, 사실 이번 건 좀 무장이 심플하긴 하지만 덩치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포션도 좋고 일단 다이캐스트라서 손맛이 끝내주네요. 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몰드도 선명하고 헤드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조형이 일단 좋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죠. 도색도 마찬가지고요. 도색도 문제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웨더링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지핑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입체적이진 않고 도색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의 가동성을 보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잘 돌아가고요. 위 아래 이렇게 잘 가동됩니다. 생각보다 승모 쪽이랑 등 근육 쪽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굉장히 육중한 느낌을 확 줍니다. 워머신답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몰드들, 조형들 너무 잘 살려줬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경계선에 이런 도색 같은 것들이 미스 없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가슴 쪽 부위 보시게 되면 이런 아주 디테일한 표현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아크리액터, 실망을 주지 않죠?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 어깨 쪽 보시게 되면 이런 디테일들, 요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자, 어깨가 다이캐스트라서 철이에요, 철. 비어있는 통통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소리가 납니다. 프린트도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인 것들. 내부 몰드도 나쁘진 않고요. 장갑이 들리긴 하지만 여기 이제 스프링을 살짝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두 쪽 잘 돌아가고요. 이쪽도 몰드와 도색, 웨더링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이중관절인데 생각보다 많이 굽혀지진 않습니다. 다이캐스트 제품들은요, 대부분 관절 쪽에 다이캐스트를 많이 씁니다. 외장 쪽에도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무리가 많이 가니까 관절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팔도 아주 멋지죠? 이게 뭐하는 걸까? 박열판인가? 빨간색 부분 도색 미스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은색, 이런 치핑들, 레더링들 나쁘지 않습니다. 광택이 메탈릭하게 은은하죠. 지금 꽉 쥔 손을 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이제 LED가 들어오면서 리플러서가 발광하겠죠. 어깨는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뭐 돌아가는 거야 뭐 주말 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배쪽 보시게 되면 절개가 되어 있고 부분 도색과 여기 또 굵게 선이 나 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가동성이 좋아지죠.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요거 가동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조금은 자연스러운 모습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스커트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리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들릴 수 있게끔 해줬고요. 자, 여기서 의문점은 여기는 은색이에요, 도색이. 여기는 왜 은색이 아니야? 이게 왜 메탈색이냐고. 이게 무슨 의도죠? 고관절 연장이, 그래서 고관절이 연장이 되는데 고관절을 딱 보니까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라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다닥 됩니다. 옆에 이렇게 스쿼트가 가동되어서 다리의 가동 범위를 상승시켜줍니다. 그래도 90도는 안 돼요. 여기 장딴지 허벅지 쪽에 관절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빡빡해가지고 많이 가동은 되진 않아요. 엄청 빡빡해요, 진짜로. 엉덩이 쪽 스쿼트도 살짝 가동됩니다. 근데 이게 살짝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허벅지가 뒤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포징지에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 심장 떨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된 김에 안에 보여드리고요. 골관절이라서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여기도 돌아가고요. 자, 마크 6라서 여기 006 쓰여 있고요. 몰드 잘 살려줬습니다. 패널 라인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웨더링 이게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수작업이라서. 아무튼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가 연장이 되면서 다리가 앞쪽으로는 이 정도, 스쿼트를 올려도 이 정도네요. 무릎은 이렇게 이중관절에서 잘 접힙니다. 여기를 절개시켜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표현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의 몰드 아주 육중하죠. 하체가 매우 튼튼해 보여요. 뒤쪽에 이렇게 열립니다. 네, 요거 때문에 이제 발이 접히는 거. 옆은 안쪽 이렇게 됐네요. 야, 요거 때문에 접지력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앞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움직일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장갑도 가동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약간 좀 벌렁거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가동성에 제약을 많이 없앴습니다. 발바닥에 디테일들, 어우 살벌하죠? 발바닥에 마블, 이런 나사 모양들 디테일이 굉장히 워머신스럽게 보이네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네, 오히려 포인트가 다리에는 뒤에 있네요. 은색으로 역시 웨더링이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관절, 이질감이 없죠? 이 워머신 마크6의 중요한 게 뭐냐면 힙 라인부터 등까지가 매우 멋집니다. 아주 뭐 근육근육하면서 몰드도 많으면서 요 라인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육중하면서 약간 섹시한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요. 등 쪽에 이렇게 등 근육 잘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가 열리면 이제 배터리를 끼울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플랩이 열리는 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게틀링건 끼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틀링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틀링건 잘생겼네요. 몰드들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게틀링건에는 웨더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틀링건에 뭐 LED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절대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몰드가 다예요. 이렇게 가동하는 거 등에다가 이어지는 그런 조인트들이 있고요. 나쁘진 않아요. 요거 등에다 끼우고 이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 워머신 마크6 이런 포징 한번 잡아봤습니다. 게틀링건 장착해 줬고요. 팔다리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비대칭으로 꼬아주면서 고관절 연장해서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워머신은 그냥 요 자체만으로도 그냥 간지가 나오는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뭐 가격이 좀 떡락하는 게 슬프긴 하지만 아무튼 제품 자체는 너무 잘 나왔어요.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좋습니다. 워머신 마크6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땅치기죠, 땅치기. 사실은 땅치기가 이게 아이언맨들 슈트의 그 어떤 가동성의 척도가 되긴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맨 마크42 이후로는 완벽한 땅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영화에서도 땅치기가 거의 나오지 않죠.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무리해서 꺾어서 되는 것 같은데 요 이상은 좀 무리네요.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워머신이 주는 육중함 덕분에 요것도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땅치기 포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돈치들 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돈치들 헤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돈치들이지. 얼굴 너무 잘 뽑았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돈치들 헤드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또 이 눈동자부터 이 콧구멍, 그 두툼한 입술, 피부 톤들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뭐 대부분들 핫토이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아 여기 보인다. 이 안쪽에 이렇게 자석이 심겨져 있고요. 여기는 늘 이렇게 철판이 덧대어 있습니다. 여기 자주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순접으로 붙여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여기다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쫙 달라붙는 이런 느낌. 그 다음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오픈형이 되는 이런 느낌. 이게 마스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턱을 내려주면 좋습니다. 돈치들의 헤드 오픈 헬멧 마스크입니다. 아주 멋지죠? 이거 한번 끼고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핫토이 워머신 마크 6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돈치들 헤드로 바깥 꼈고요. 자, 전지 가동선을 끼고 thumbs up 하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포징이긴 한데 뭔가 약간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한번 포징으로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징이 잡히면서 일단 돈치들 헤드에서 시선을 확 사로잡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이 메탈의 광택 아주 좋습니다. 멋져요. 자, 이제 LED를 한번 켜볼 건데요. 먼저 배터리를 껴줘야 되죠. 배터리 끼는 곳을 다 오픈해 놨습니다. 네, LED 라이트업을 하고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리펄서를 발사하는 포징인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사실 이렇게 실물이 훨씬 멋지거든요. 화면에 이게 안 담기네요. 이게 조명이 있다 보니까 거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포징도 굉장히 마음에 되게 잘 나왔고요. LED 포인트들도 너무 멋지게 빛납니다. 이야, 이거 아주 멋지네요. 실물이 훨씬 멋집니다. 진짜로. 워머신 마크 6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가슴에 있는 흉갑을 빼고 내부 프레임이 보이면서 포징 잡은 건데요.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멋집니다. 팔과 가슴 쪽에 라이트업이 어우러지면서 내부의 몰드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주 간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 스탠드에 끼워서 한번 포징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벤져스 A마크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여기는 유광, 여기는 방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게 있고요. 이렇게 스탠드 있습니다. 이거 조립해가지고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워머신 마크 6 이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약간 스태츄틱한 포징이죠? 스탠드가 있어야만 지을 수 있는 포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탠드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용하지만 이런 포징은 어쩔 수 없이 스탠드를 써야죠. 포징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 육중한 몸이지만 선이 잘 살아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포징도 자연스럽게 지어집니다. 아주 멋지네요. 워머신 마크 6 마지막으로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날아가는 포징이죠. 이거 사실 이게 스탠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고요. 스탠드도 굉장히 지금 무리가 많이 가게 꺾어놨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포징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다이캐스트가 참 좋긴 하지만 포징 지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게. 하지만 관절의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포징도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버티고 있어요. 아우, 아주 이거 마음에 드네요. 관절 짱짱하고 포징 잘 잡히고 LED 멋지고 네, 웨더링 도색 프로포션 다 좋고요. 아무튼 이런 포징도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핫토이 워머신 마크 6를 살펴봤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버전이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수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예, 그래도 제품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웠었고요. 네, LED 라이트업도 좋았고요. 굉장히 워머신스러운 이 덩치, 라인들, 몰드도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데 제가 사실 어지간하면 만족해요. 제가 막 엄청나게 까다로워가지고 막 그런 성격이 좀 아니라서 물론 예민하긴 한데 뭐 어지간하면 다 넘어가요. 뭐 사실 제조사들이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영화에서도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취미생활 만족하는 걸로 저는 넘어가기로 했고요. 여전히 잘 나오는 돈치들의 헤드는 만족감을 굉장히 상승시켜 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핫토이 워머신 마크 6 즐겁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